오늘은 1999년 1월 24일 주일 설교로서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 본문 중심으로 머리를 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만 봉독을 합니다. 27절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앞으로 한 340일 하고 한 10시간 정도만 지나면 1999년도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을 한편으로는 두렵게 만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정신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992년도 10월 28일 소위 시한부 종말론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회에 충격적이었으면 우리나라 검찰에서도 그 수사할 정도였으니까 우리는 그때의 그 충격, 사회적인 물이 이런 것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뒤 몇 년간 잠잠한 것 같았던 이 시한부 종말론이 1999년도에 들어서면서 슬슬 고개를 다시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던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하던 시한부 종말론자들 14명이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자살을 시도했던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14명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종말론의 기세는 더 세질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세기 말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점성가인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도 7월에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 7월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금년도 7월에는 지구의 종말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평소에 준비를 잘해놓은 사람은 그 일이 닥쳐도 크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집안을 깨끗이 정리를 해놓았을 때는 손님이 와도 마음에 당황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집안을 잘 정리를 하지 못했을 때 손님이 들이닥치면 집안을 치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하는 것도 우리는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루하루 잘 하고 산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더 그런 사람들이 그 종말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면서 더 호들갑을 떨게 되는 거죠. 92년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그런 류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예습 복습을 평소에 잘하던 학생은요 언제 기습적으로 선생님이 시험을 치러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소에는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때 벼락치기로 공부하던 그 벼락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시험에 굉장히 민감하죠. 언제 시험 봅니까? 몇 페이지부터 납니까? 이거 납니까? 안 납니까? 그렇죠? 그것은 자기가 그만큼 평소에 공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이런 것을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방관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림신앙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말과 똑같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최대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두려움과 당황함이 없이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매일매일 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먼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언제 주인이 돌아오더라도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언제 주인이 돌아오더라도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한 주간이 갑니다. 한 주간을 열심히 살다 보면 한 달이 가고 한 달을 열심히 살다 보면 1년이 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일생이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전혀 생각 밖에 두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도 범해서는 안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원칙만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 그러나 이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말씀의 원칙에 분명히 서 있으면은요 누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어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되어질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을 가르쳐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특히 28절에 있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뜻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미혹하는 일들이 많고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신앙의 관심을 뺏어가는 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 환경에 나와 연관되어진 그런 환경, 우리 신앙의 관심을 제한하는, 막아버리는, 뺏어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과 관계되어진 이런 모든 사회 환경의 문제는요,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못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사회 현상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절대로 점검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육적인 것하고 내 영적인 문제, 내 신앙의 문제하고 내 삶의 문제하고 어느 쪽에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 신앙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관심이 영적인 신앙의 문제보다 다른 곳에 더 있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종합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려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안 갖습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 이렇게 혼잡한 시대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이런 홀탁한 시대 속에서, 시대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서 있고 앉아 있는 자리,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기가 서야 할 자리,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 자기가 가야 할 자리,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점검하지 못하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로 창조되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인 사람이야.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과연 인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격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인격은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인격적이다.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열받는 일이 있어도요, 내가 해서는 안 된다 할 때는 자기가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격이죠.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참 가슴 아픈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저 사람에게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되었을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게 인격 아닙니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인격이죠. 그래서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인격이 있느냐는 것. 이게 중요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무리 내가 열받고 화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참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인격이죠.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면 화를 팍 냅니다. 그래놓고 그 뒤에 하는 말이 있죠.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이건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린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해서 그 화가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또 참지 못했군요. 하나님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와야죠. 참지 못해놓고서는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인격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 땐 자기 가슴을 칠 수 있는 그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군요. 내가 참아야 했는데 참지 못했군요. 하나님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나와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 사람 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말씀을 그럴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적당할 때 필요할 때 그렇게 슬쩍 덮고 넘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를 질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기를 덮고 합리화하고 넘어가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 없는 도전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에게 오는 그 수 없는 도전 중에서 나쁜 도전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도전은 그것에 따라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괴테는 이런 말 했습니다. 인격이란 깨끗한 마음과 위대한 생각이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이란 깨끗한 마음과 위대한 생각의 조화가 바로 인격이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더욱 영적으로 혼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머리를 들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격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를 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은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과정에서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어떤 환경에 부딪힐 때 거기에 대한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그것이 내 마음에 도전이 없고 어떤 환경에 부딪혔는데도 그 환경에 도전이나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내 자신에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도전을 받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단함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함. 도전받는 사람은 많죠. 그러나 결단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럼 왜 도전받는 사람은 많은데 결단하는 사람은 적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결단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단에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도전을 받는 대로 우리는 결단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도전받는 사람에 의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회는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는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앉아있다. 그 환경에 섞여버렸다는 말이죠. 섞여져 버렸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오만한 자의 그룹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르쳐서 우리는 복음의 요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과 결단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자가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다 허랑방탕해서 없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막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돼지치기에게 가서 돼지 치는 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함께 삽니다. 17절에서 당자가 이제 그때 자기 자신을 이제 깨닫는 거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 상황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상황을 깨닫기 시작. 18절에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지금 당자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라.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이죠. 환경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을 통해서 당자가 결단을 하는 그 세 단계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그때 당자가 도전을 계속 받는데도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가? 옛날 속담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벼룩도 낯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 아버지 재산을 다 달라가 다 허랑방탕하고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말해? 나는 죽어도 못해. 이러고 거기 그냥 앉아 있었다면 탕자는 평 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있을 때는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도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실 때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반응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겠다 미루지 마십시오.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도전과 결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쫓으라니. 결단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신앙은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말씀합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전에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결단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델러스인지 하는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 제가 발음을 했는데도 발음이 잘 안 돼요. 달라스는 텍사스에 있는 도시고, 그죠? 달라스가 아니라 댈러스인가 뭐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2차 대전 후에 미국 국무장관이었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거기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하던 중에 자기 몸이 암에 걸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의 도중에 미국으로 돌아오죠.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암에서 완쾌가 되면은 나는 다시 유럽 내 임지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이 암에서 완쾌가 되지 못하면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차이도 없습니다. No more difference.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암에 진단받았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여기서 치료가 되면 내가 다시 임지로 돌아갈 것이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암에 걸린 사람이 그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순간에 됩니까? 맘먹는다고? 적어도 그 사람은 평생을 자기의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에 서 있어도 내가 나으면 돌아갈 것이고 낫지 못하면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No more difference라는 그런 태연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동 결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동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세가 되어가고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분명한 행동과 결단이 요구가 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 갖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당신 왜 목마른데 물을 먹소? 당신 왜 배고픈데 밥을 먹소? 이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갖고 시비 건다면 그 시비 거는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고 갈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해온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인데 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느냐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고 배가 고프면 밥을 찾는데
왜 내 생명의 주인 대신 나의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몰라서 못하죠. 몰라서. 누가 자기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몰라서. 제가 아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결혼을 하려고 어떤 사람을 선을 보았는데 이 남자가 참 사람이 괜찮아요. 우리 믿음교회 남자 집사님들 같은 모양이에요. 아주 너무 이거 마음이 탁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딱 걸립니다. 생전 교회를 안 나가 온 사람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때 이 남자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했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첫째,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예수 믿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일조를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냐? 그건 난 몰랐으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달부터 십일조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십시오. 목사님이 맡기신 일은 아무리 바빠도 그걸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봤더니요, 그 남자가 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워요? 이렇게 귀한 예수를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게, 이렇게 귀한 예수를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안 해줬을까요? 목사님, 전 요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죠. 그때 그 가르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뭐 부끄럽습니까? 어느 쪽에 관심입니까?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럼 과연 우리는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합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느 쪽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까?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에 관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체험. 주님을 향하여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그것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듯이 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너희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 이상으로 당연한 것인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 한계요, 우리 갈등이요, 우리 고민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세임을 얻을 때의 그 기쁨,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해보지 못한 사람,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오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었던 것이 우리에게 실망시킬 때가 있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꽉 믿었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상처를 받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34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닿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 힘이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세가 되어가면서 영적으로 혼란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 어떤 특별한 결단의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금년 안에 이러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가 되어가면서 참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본 것과 같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일어나 머리를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